손님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달구나 달고 달다. 인생이 좀 달았으면 좋겠는데. 예. 네, 풍금입니다. 말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민생 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공요금 급등 죽겠습니다. 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따라 유튜브로 풍금씨 팬들이신가 봐. 뭐 풍금바라기님의 뭐 자두님의 예? 어, 심었어. 찌그러진가? 천거지후. 예. 아니 근데 오늘 뭐 미리 공지를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온다고? 아 오늘 네 예. 오면서. 아니 더듬지 말고요 그래요. 예. 아 제가 심었어요. 왜냐면 예. 오늘 제가 메이크업을 받았거든요. 어 정말 어디 네. 갔다 왔어요? 오늘 노래하러 갔다 와가지고.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공지를 했구나. 네, 예. 그러니까 실망. 하면서 네. 여기로 왔거든요. 아유 바람직한 겁니다. 네. 아주 계속 이렇게. 공지를 하고 좀 다녀주세요. 그때 네. 생얼이라서 안 돼요. 네. 네. 아 오늘 메이크업 했을 메이크업 때만 메이크업 했으니까 네. 여보세요. 예예. 네. 팬들한테 뭐 그런 거 따져요. 아, 네. 그래도 이뻐하죠. 생얼이 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안진걸 수장도 예. 어디 뭐 행사가 의상이야? 예, 오늘따라 예, 왜 그래요? 지금 저도 유튜브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어저께 TBS TV 인기 프로그램 짤짜리 쇼를 나갔습니다. 네. 네 거기서 요즘에 많이 땄어요? 예. 아니요. 많이 잃었는데 네. 그 좌우 중도 합작 토크라고 있는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랑 나갔는데 네. 제가 어쩐지 우리 팬들께 또는 애청자들께 단정하게 보고 싶어서 양복을 입고 나갔어요. 여보세요. 라디오 출연할 땐 그러면 막 입고 나오고. 아니 그래서 네? 그 옷 그대로 네. 넥타이만 풀고 그 입고 나왔습니다. 깔아입기도 네. 그렇고 세탁기도 아까워서. 짤짤이에서 돈 좀 잃었다고? 근데? 돈 잃었어요. 에이, 그럼 안 되는데. 네. 오히려 그 MC 장훈님이라든지 네. 그분들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못 담았어요. 잘 때도 그러면 어제 그 짤짤이 쇼 나와서 그 옷 입고 벗어놓고 아 벗고 자긴 했구나. 자고 그대로 입고 나온 겁니다. 네. 깔끔하고 좋네. 예예 예, 좋습니다. 저 오, 우리 유튜브 엄청 들어가기 싫은데 여름 양복은 이제 그만 입으세요. 예, 이제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입으시는 걸로 봄, 여름, 가을 양복 하나 입고 겨울 양복 하나 네. 있습니다. 한 벌씩 각각. 내일 추워요. 자, 저희가 허리케인 데스크라든가 쇼미더뉴스에서도 화물연대 파업 이야기 계속 드리겠는데 지금 어떻게 최신 소식 좀 나온 거 있어요? 아니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차분히 내려졌잖아요. 예. 아까 체육 앵커님께서 두 번이나 시멘트 분야에만 예, 울컥하는 걸 봤는데 근데 이건 정부의 설명도 너무나 모순적입니다. 저는 아주 그 부분만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물연대 파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당사자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애청자들께서 퀵이나 택배나 배달이나 화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한테 사연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예전 한 사연도. 네. 근데 이분들도 파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운송고부라고 표현을 해요. 본인들이 운송고부라고 표현하면서 자영업자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느 자영업자한테 우리 동네에서 떡볶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호떡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몸 아프거나 가정일 있거나 뭐 또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문 닫으시잖아요. 네.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거 보셨어요? 떡볶이집 문 닫았으니까 모두 문 열어라 이런 거 보셨잖아요. 자영업자한테는 그 명령 자체가 정부 설명대로도 불가능한 네. 거거든요. 그냥 반헌법적이라는 네. 게 그런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자영업자라면서요. 자영업자들은 심지어는 24시간 편의점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분들도 밤에 문 닫기도 하고 일 있으면 문 닫지만 문 안 연다 뭐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부 설명 모순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성숙해온 지 뭐냐면 참여한 이해관계라든지 입장이 충돌할 때는 무력으로 짓밟고 이런 건 군사적 짓밟고 하는 겁니다. 대화 타협하다 보면 네. 결국은 양쪽 양보가 일부 나옵니다. 네. 100%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60, 70% 정도. 그래요. 아까 저희도 전에서? 청취자 여러분들 네. 의견을 받아봤는데 대부분 문자 보내신 분들이 대화로 좀 풀어나갔으면 네.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교섭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 아니 어제 교섭이 뭐 교섭, 어떻게 오늘 풀려요. 교섭 해봐야 뭐 더 제대로 하지도 예, 그러니까.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 근데 아니, 예. 며칠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만 일주일이라도 시간을 그렇지. 두면서 조금 유도를 해야죠. 예. 이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아까 양복 얘기를 좀 했더니 네. 옷 얘기 좀 했더니 문자 보내주셨는데 안 소장님은 시민운동계 스티브 잡스. 아 스티브 잡스도 항상 단벌 신사처럼 다니셨죠. 스티브 잡스는 청바지에다가 까마복 폴라티. 예. 근데 잡스 형은 뭐 안진걸 소장보다 키는 컸잖아. 아 그럼요. 예. 대단한 분이죠.
또 양복회사 사장님들 안 소장님 양복 좀 협찬해 주이소 이렇게 해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시민들께서 양복 하나 선물해 주겠다 연락 왔는데 네. 그거 제가 받으면 안 된다. 네. 그건 너무 과도한 거라서 그렇죠. 제가 안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네. 괜찮습니다. 그 안함사라고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 예. 꿈수저 청년장학금이 사기를 모집하고 아, 있다면서요. 소개 좀 진짜 해주세요. 간략하게 우리 풍금 선생님도 풍금 바라기 팬들이 있는 그렇죠, 것처럼 풍금 세상. 저도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함사. 안함사? 예, 네. 뭘 안사?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함께하는 사람들. 안, 그냥 사고 안 사고 그런 게 예, 아니고. 저를 응원해 주신 걸 넘어서 이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회비도 걷고 막 후원금도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 꿈수저 청년. 꿈은 네. 많은데 돈이 없는 청년들을 그동안 3회에 걸쳐서 7명 5,100만 원 장학금을 했는데 이번에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7명한테 300만 원씩 지금 네. 사기를 모으고 있는데 네. 저는 요 소식을 들으려고 했던 것보다 그 장학금 신청할 수 있는 곳이 드림스푼이라는 곳인데요. 네. 드림스푼 그러면 꿈수저잖아요. 네. 아니고 꿈을 후원한다는 의미에서 드림스푼입니다. 근데 이 정보를 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장학금이 수천 개가 등록돼 있어요. 장학금 정보 포털인데 사회적 기업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들어가면 깜짝 놀라는 게요. 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장학금이 있구나. 드림스폰.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든 대학생이든 또는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공부하고 싶고 교육받고 싶은데 돈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또는 재정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집안이 어려운 분들은 거기 보면 온갖 장학금이 안내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 방송 듣는 애청자들께서도 드림스폰 치면 들어가셔가지고 그럼 드림스폰에 들어가면 안함사도 네, 안함사 장학금도 지금 응모를 받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막 수없이 많은 장학금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한 푼이 아쉬운 이때 교육비 걱정으로 시달린 우리 서민 중산층 여러분 드림스폰 들어가시면 네, 장학금을. 정말 자기들에게 맞는 장학금 신청할 수가 있다. 예. 내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 들어가서 예. 신청도 그렇죠. 할 수 있다. 각계각층의 장학금이 있으니까 자기랑 맞는 장학금을 알겠어요. 신청해 보는 거죠. 안진걸 소장 같은 분들 스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그나마 네.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 청취자께서 안함사 얘기 듣다가 신원주님하고 찌그러진 깡통님이 안함사 절인 줄 알았어요. 하하하. 예, 제가 나중에 절 하나 만드는 게 꿈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 봉사하려고요. 스님들하고 같이. 네. 네. 자, 이제 오늘 손님 온다 어서 오시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사장님 두 분을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 사장님 사연을 안진걸 소장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공사 현장에 건축 자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30년 은행을 다니다가 명퇴하고 6년 전에 일을 시작하게 됐지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다가 갑자기 뛰어든 사업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6년 정신없이 뛰어다다 보니 이제는 주위에서 오히려 많이들 부러워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요. 명퇴하고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인생이 모자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 신나게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인생 이모작을 실천하고 계신 분이네요. 아,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30년 동안 은행 직원을 하시다가 명퇴를 하고 제2의 인생인데 예, 공사 현장 건축 자재 납품 예. 은행원에 계시다가 이런 현장으로 가면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자 제2의 인생 살고 계신 사장님입니다. 직접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이름은 최정부고요. 예. 고양시에서 KB 건축 자재를 사업을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러시구나. 네. KB 건축 자재. 네, 그렇습니다. KB 은행 다니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직접 앞에다 쓰셨네. 은행하고는 상관이 예. 없는데. 사장님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어요. 아니 제가. 실은 이 상호를 질 적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께서 이 사람이 좀 그래도 은행 다니는데 KB 하면은 고객님들이 빨리 이해하실 것 같다.
겁나지 말고 KB를 써라 그래가지고 KB 건축자를 했습니다. 그래요. 최정구님. 예. 예. 저기 그 말씀하시니까 제 고향 안성에서 오촌 당수구 아저씨가 노래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그거 MBC 노래방이라고 지으면 안 되겠냐. 실제 있어요. MBC 많아요. MBC 노래방, 노래방도 있고 MBC 노래방도 있고. 그렇고. 예. 자, 두 분하고도 예. 인사 또 먼저 해주시죠.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금입니다. 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풍금님. 예. 공사 현장 정말 귀중한 일하고 계시는데 건축자재 납품한다고 하면 사실 네네. 건축자재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주로 네. 어떤 걸 취급하시나요? 주로 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털못이라든가 반생, 뭐 후레타의 결속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철근 같은 데에서 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또 뭐 스페이스라든가 다 용어가 좀 새로우실 거예요. 진짜 일반 분들이 듣기에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품목들이 많은데 프렉타일이 뭐예요? 프렉타일은 우리 저기 판넬을 양쪽에서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아 알겠어요. 예. 그게 반생 이야기도 하셨는데 반생 철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붉은 철사. 건물 지을 때 예, 하는 예, 그런 거. 제가 알아요, 풍금 씨? 아 옛날에 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직접 지으셨거든요. 물진에다가? 네, 그렇고 저 쇠 이렇게 파이프 이렇게 올라와 예. 있는 거 봤어요. 오, 그러니까 아유, 알았어요. 그거 아는 것만은 좋겠다. 방금 사장님께서 판넬 그리는데 현장에서는 반네루라고 부릅니다. 맞죠, 사장님? 네. 아, 잘하네. 네, 제가 옛날 건설회사에서 일 좀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굉장히. 사장님, 근데 은행 다니시다가 건축자재면 정말 다른 새로운 일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실은 뭐 너무 생소했고요. 처음에는. 요거를 저희 이제 거래처 우리 사장님께서 도매업을 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은행 다닐 때? 네, 예. 그분이 제가 명태하고 집에 있을 적에 한번 식사 한번 하시자고 그래서 제가 나갔거든요. 네. 점심 먹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에 인생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실 건데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를 한 1년 배워서 이게 좀 하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좀 혹해가지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일을 배우셨어요? 예, 너무 열심히 배웠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이 일을 배웠어요? 이 업을 하시는 분한테? 예, 그 도매상 하시는 사장님한테.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가서? 네네. 그러면 1년 동안 뭐 월급 같은 거는? 기본 월급은 주셨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뭐 너무 생소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찍 이제 그 물건을 도매상이니까 도매 그 철물점이나 건축자재상에서 이제 물건을 가지러 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거래명세표에 나오는 걸 가지고 그대로 품목을 이제 차에다 실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걸 다 외워야죠, 저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배우는데 제빵 기술 같은 게 아니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이 계신 게 아니니까 학원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거래처 사장님을 따라다니면서 1년 동안 도제식으로 배우셨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참 은행 일하고 건축 현장 일이라는 게 완전히 상반되는 저 현장 같은데 어려움이 많으셨겠어요? 네. 특히 이 겨울에 같은 때 이 자재 같은 걸 나르려면 밖에서 이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뭐 손이 부르트고 뭐 할 정도로 한번 날르면은 뭐 1,000개 이상 막 날라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금방 배우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힘드셨겠지만 이거 아까 저희도 물어봤습니다만 이 품목 이름도 이상한 이름도 많고 말이죠. 네. 예. 신기하네요. 못 알아듣고 뭐 그러실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배울 적에 내가 나름대로 많이 그 품목들을 익히고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딱 할 적에는 예. 막히는 게 좀 있었죠. 그럴 때는
부탁을 드렸죠, 제가.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네. 제가 요 제품을 그대로 또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배웠습니다. 고객하고 예. 소통을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사장님 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야 어떻게 평생 참여보는 일에 도전했냐고 응원을 보내주시는데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장님. 월급 생활할 때랑 내 사업할 때랑 비교는 어떠세요? 이거 많이 여쭤보시던데 어때요? 아무래도 은행 다닐 적에 수입이 좀 낮죠. 그 일반 생각하시기에 은행원들은 그래도 좀 공급이 좀 많다고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예. 근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그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에 또 사업하는 것도 좀 그렇고 네.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은 어떤 성과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참 좋습니다. 해정부 사장님이 연세가 아까 말씀해 주셨나? 연세 어떻게 아니요. 되세요? 60입니다. 60 되셨구나. 오. 예. 그러면은 토끼 띠세요? 아니 저 범띠입니다. 범띠시고 62년생이시군요. 네, 62년입니다. 예. 아. 근데 이 하다가 인생 이모작으로 이제 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참 힘든 고비들을 잘 넘기시는 것 같아요. 보기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그 건축자재 가격도 오르면서 네. 요즘 건축 경기가 많이 위축된다고 하던데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거는 좀 어떠세요? 예, 작년 초에보다는 많이 올랐죠. 지금 네. 30, 40% 좀 오른 것 같고요. 와, 30, 40%. 올 한 여름 때부터 조금 약간씩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씩? 예. 요즘 내려가는 게 다 있군요. 그러게요. 오,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서 제도 알아보면 공사 현장 다 막 미루고 그러는 일이 많지 않나요, 사장님? 요즘에?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납품도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네. 지금 뭐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태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대출도 많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뭐 건축주원님들이 이제 약간 미루고 올해 할 거를 내년에 한다든가.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 위축이 좀 되죠. 30년 예. 은행 일도 하셨고 지금 현장 건축자재 납품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기왕에 경기역에 나왔는데 현장에서 바라보는 또 최정부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의 내년도 경기 전망은 어떻게들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경기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섭외를 한번 나가봐도 현장이 많이 줄은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내년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저 이 문자들 보내주고 계신데 예. 풍금 씨가 몇 분 소개해 주세요. 네, 에효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안 봐도 느껴집니다라고 또 얘기하시고 계시고 현장일 하는 게 쉽지 않죠라고 또 얘기하시고 계세요.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저도 은행원 출신인데요. 저도 20년 근무하던 거 그만두고 시골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대하고 모르는 일을 다시 배운다는 것이 가장 힘들더군요.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꼭 성공하세요. 아,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격려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최 사장님 그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가족들이 걱정을 안 하셨는지요? 아,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요. 신경도 많이 이제 썼거든요. 네. 근데 가족들이 그래도 믿어주고 예. 하다 보니까 그 힘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자녀분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4명입니다. 넷. 와. 아, 부자시네. 자식 부자.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 다들 장성했겠네요? 예, 막내는 지금 대학생이고요. 예. 그 위에 셋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네요. 아. 든든하시네요. 그 뭐 이제 아이들 교육비 같은 건 이제 막내만 걱정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장학금 아까 드림스포라는 장학금 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사장님.
국가장학금 있고요, 대학생들. 자, 최정부 네. 사장님 참고해 보시고요. 네. 그 네.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줘 보세요. 시작. 우리 사랑하는 예쁜 여보. 하여튼 제가 사업한다고 이렇게 신경 많이 쓰이지. 꼭 참고 기다려주면 더 좋고 행복한 날이 많이 올 것 같아. 사랑해. 그리고 우리 배달 이름 대도 되나요? 네. 예, 그럼요. 유지, 윤희, 질수, 관수. 사랑해. 건강하게 자라줘. 예. 좋습니다. 정이 듬뿍 담겼습니다. 예. 예. 짧지만 아주 정겨우시네요. 나 이제 홍보할 시간. 네, 건축 경기가 많이 위축됐다고 하는데 이럴수록 홍보를 해야 됩니다, 사장님. 그 공사 네. 지역은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까? 저는 주로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요. 네. 뭐 또 불러주시면은 저는 뭐 서울 수도권까지는 다 네.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양, 수도권. 파주가 전문이시고 수도권까지도 네. 가능하다. 서울 경기 수도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KB 건축자재 손님들이 몰려올 수 있게 지금부터 사장님 홍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홍보 시작. 네, 먼저 좋은 건축자재를 이렇게 제조해 도달해 주시는 우리 거래처 대표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일선 건설 현장에서 고생하는 담당자분들 거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주변에 또 옆에 공사하시는 거래처에 소개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다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 고객님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그 사장님들한테 고맙다고 할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 어떻게 건축주나 현장 소장들이 고객이니까 네. KB 건축자재 어떻게 저 인터넷 검색돼요? 네, 됩니다. 어떻게 검색하면 돼요? 그 네이버에 있습니다. KB 건축자재 치면 나와요? 네네. 네. 예. 그리고 저 사장님 최정부 사장님 전화번호도 알려줘요. 그냥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010-5577-3384입니다. 예. 5577-3384. 외우기 쉽겠네요. 예. 네. 네. 저희가 허리케인 라디오 홈페이지에도 방송 끝나고 올려놓습니다. 자, 참고들 해주시고요. 그런데 최정부 사장님 인터뷰 오늘 쭉 하다 보니까 충청도 네. 분이세요? 말씀도 양반처럼 차분차분하게 하시고. 네. 충청도 예산입니다. 아, 예산이요? 예. 예산이시구나. 그러셨구나. 예, 거기 저 온천 있는데 아니에요? 예, 거기요. 예, 덕산 온천. 예. 그쪽에 이제 고향이죠. 그래요? 수덕사도 있잖아요. 수덕사. 네. 그 예산에서도 예. 제가 삽교라는데 들어보셨죠? 예, 예. 예, 그 저 조영남 선생님의 예. 삽교. 내 고향에 삽교를 하시나요? 예, 삽다리. 그러니까 삽다리. 거기시구나. 아. 예. 저희도요 그, 천여진 PD가. 예산 네. 옆에 그 금산 있죠? 예, 예. 예. 천진 PD가 말투만 보고 금방 알아봤대요. 아, 충청도 분이시라고. 아, 그 네. 원래 이렇게 좀 답답하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경상 천진 PD도 말이 좀 늦지.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네. 얘기하시다가 잠깐 멈칫멈칫 하셔가지고 그 답답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답답은요. 알겠어요. 아, 예. 차분하신 거죠. 차분하신 거죠. 예, 예. 최정부 사장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최정부 사장께서 미리 신청해주신 곡입니다. 옥순 80, 불놀이야. 이분이 60살이니까 딱 요새되지. 와, 그렇죠. 옥순 80, 예. 불놀이야. 네, 옥순 80, 홍서범 씨 목소리입니다. 야. 불놀이야. 참 클래식이죠, 우리 대중가요. 예. 자, 문자 아까 최정부 사장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소개해 주세요. 읽어주세요. 말투가 돌 굴러가유. 풍금님은 속사포. 지금 저 금산댁 PD 천효진 PD가 저렇게 하거든. 말 돌 굴러가유 식으로. 차분하신 분들이죠. 차분하시죠. 점잖으시고. 맞아요. 맞아요. 가정 쪽이시네요. 목소리에 선함이 있으셔서 부인 사모님께서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KB 건축자재 흥해라 화이팅! 화이팅! 네.
현장 일 하고 있는 사람으로 화이팅입니다. 네. 아, 같은 저 현장이라고 계시니까 네. 정리 문자 보내셨네요. 금산 오령산 출렁다리 예산 덕산온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금산권이니까 예, 예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가실 분들 가봐야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온다 어서 오쇼. 대충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전국에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인데요. 나 이런 자영업 한다. 사장님들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오후 3시 40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개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오쇼. 어서오쇼. 민생영재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오이소 가수 풍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장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풍금씨가 사연 소개해주세요. 네. 경기도 화성에서 김양식을 한다? 화성이 바닷가가 있어요? 화성 있죠. 바다 있죠. 예. 네. 뭘 경기도 서해안이니까. 서해안에 네. 접해 있고요. 서해대교도 지나가고. 화성 옆에 저기 있잖아. 아, 서해 목성 목성도 있고 지구도 있고.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요. 예예. 예. 자, 또 화성은 수원에도 있죠. 화성에서 김양식 하시는 사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경기도 화성에서 나고 자란 차주철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54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다원 들기름김 대표로 있습니다. 무슨 대표요? 회사 이름 뭐라고요? 다원 들기름김입니다. 다원 들기름김. 네. 아, 그 몸에 좋겠다. 조미김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름이 이제 브랜드가 이제 다원 들기름김. 김. 나도 그 네. 열면은 그냥 들기름 냄새 확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근데 네. 이거 저 오늘 처음 들었는데. 혹시 네네. 저 KBS에서 하는 내 고향 지금 6시 이런 거 네네네. 그런 프로그램에서 소개 아직 안 됐어요? 예, 안 됐습니다. 어, 왜 안 하지? 그 PD들이 지금 별로야. 지금 감이 없네. 서울서 가깝고 어, 김양식도 되고. 화성에서 어떻게 김양식을 해요? 예, 예. 화성이 이게 수원이 이제 바다 수원이 이렇게 바뀌면서요. 한 좀 됐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양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와. 한 연간 한 2만 5천 톤 이상 정도 생산되고 있죠. 좋은. 아, 그래요? 몇 년 전부터? 네네. 네네. 제부도 그러면... 아시죠? 제부도 형님. 예, 제부도. 예, 제부도하고 군평양. 예. 예, 그 인근 해역에서 지금 양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이제 수온이 올라가니까 북쪽 화성에서도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요. 네. 전라남도 장흥에 친구 집 겨울방학 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집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 요즘 그 수확하죠 겨울에. 그렇죠. 지금 한참이죠. 제가 겨울방학 때 그거 가서 알아요. 아우. 예, 예, 맞아요. 그거를 예. 맨손으로 예. 배 타고 나가지고 다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새끼줄 같은 데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 겨울철이 좀 춥고 힘들죠. 수확할 때도 힘들고. 근데 밥상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좀 너무 흔하잖아요. 김이라는 게 네. 너무 대중적이고. 근데 이 김은 이것도 좀 원초가 좋은 게 있어요. 상급이 있고 중급이 네. 있고 하급이 있는데 좀 이제 상품으로 다 해서 좋은 기름 화성에서 난 소금하고 이제 기름 가지고 여기 염전도 있거든요. 아 염전도 있구나. 네네. 모든 게 메이드 와. 인 화성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사장님도 메이드 인 화성이고 김도 네? 소금도 메이드 인 화성. 야. 예,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 화성에다가 저 로켓 보내는 게 꿈인데 일론 머스크한테 좀 메일 좀 보내요. 네? 트위터 한번 침등을 어떻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방금 최일구님 거기서 말한 장흥은 무산김으로 유명한데 그다음에 네네. 모하는 지주식 곱창김으로 유명하고. 아, 그런 게 또 네, 있어요. 화성은 이제 들기름 김인가 본데요. 그 처음 들어왔는데 화성 시민들은 그러니까 지금 애청자들께서 처음 들어왔던 분이 많거든요, 사장님. 근데 화성 네네. 시민들이 요즘 화성이 뭐 100만 인구가 넘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이들 네네. 알고 계세요, 화성에서는?
아니, 화성 분들도 그 화성에서 이렇게 좋은 김이 난다는 거를 양식된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저... 아. 아, 시민들도 잘 모르세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저희 화성에는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우와. 그래서 그 직매장이 한 7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한 3군데 정도가 돼요. 네. 네. 그쪽에서 지금 이제 화성 시민 고객들은 좀 많이 접하고 계시죠. 와, 네. 오늘 정말 방송 너무 잘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화성 시민들께서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 방송을. KBS 내 고향 네. 지금인가? 6시 내 고향. 6시 내 고향. 아, 6시 내 고향. 여기 PD나 작가분들이 이 방송 듣고 있으면 네. 오늘 중 아마 연락 갈 것 같은데요. 백승일 천하장사님이 거기 리포터 하시죠. 맞아, 맞아. 네. 우리 홍보 많이 되면 나오시는, 좋겠네요. 예. 저번에 그 포도 축제 때 6시 내 고향에 한번 오셨었던 것 같아요. 백승일 천하장사요? 저희 송산포도. 예. 예. 아유, 화성의 다원 들기름 김 이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화성 김 양식장을 가야 된다. 예, 좋습니다. 사장님 그 1년 정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좀 가장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통망이 이제 화성시에 극한돼 있다 보니까요. 예, 이게 좋은 김을 좀 알리고 싶은데 참 이 일구 형님 방송에서 이게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렇게 또 네.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좀 이 김이라는 게 하차하는 것 같지만 쉽게 접하는 품목이지만. 좋은 김, 좋은 기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김이 있다는 거를 좀 와, 그렇죠. 알리고 싶습니다. 요즘이나 사실 김이 이렇게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거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 때만 먹는 귀한 음식이었어요. 김이요? 네, 김이라는 그래서 건데. 어머니가 부어주시던 그 들기름 발라서 네. 부어주시던 거 아시죠? 이번에. 알죠. 네. 네. 그런 방식으로 다 제가 고안을 해서 네. 이번에 네. 우와 군침도 맛있겠다. 오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김하고 후라이는 숨겨놓고 나머지 네. 친구들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안 주시고 얼마나 여보세요. 속상하든지. 맛있겠다. 어머니한테 따지세요 그러면. 엄마 왜 그랬어. 그래서 키가 안 자라잖아요. 네. 네. 아니, 저 근데, 그러면 오늘 네네. 저희 손님 온다 어서 옵쇼가 딱인데 화성 안에서만 팔다가 이제 네. 전국으로 이제 판로가 좀 넓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사장님 그 리테일앤 네. 사이트라고 그분들이 네네. 그 지역의 자영업자 명물을 또는 네네. 맛집을 전국화 시켜주는 준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네. 사장님네 같은 분들하고요. 제가 그 길 네. 한번 꼭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전화 드려서요. 네. 예,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예. 차 사장님, 네네. 안진걸 소장은 하면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네. 맞습니다. 예, 진짜 리테일앤 인사이트라는 네, 준사회적 기업인데, 근데 사장님 저 궁금한 게 약간 이제 사연에도 나왔는데 이제 네네. 여러 식당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되게 사업 잘했을 것 같은데. 이거 네네.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반대했을 것 같은데 특히 가족들은 어땠어요 반응이? 이제 가족들하고 지인들은 조금 이제 미쳤다 했죠. 어머. 네, 이제 나이 먹어서 그 사업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식당이 약간 좀 어려워졌었어요. 네. 예, 네, 마지막에 예. 2년 동안 그러는 길에 또 이제 요 아이템 김 아이템. 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다고 했을 때 걱정 많이 했죠. 예. 지금 청취자께서 와 신기해요. 화성에서도 김 양식이 된다니 너무 신기하고 꼭 사 네, 먹어야겠어요. 궁금해요 아유. 너무나. 그리고 저 차 사장님. 네네. 올해 몇 살이시라고요? 아 54입니다. 근데 뭐 나이 네.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청년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청년입니다, 청년. 예. 그러면 50대 청년. 파이팅. 네. 네네. 다원 들기름 김. 네네. 예. 그 이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네. 어떻게 화성 거기까지 가야 사요? 어떻게 해요? 로컬 푸드 직매장까지? 네, 화성 로컬 푸드 직매장 치시면 다 나와 있고요. 동탄에도 아. 있고 뭐 다 있는데 네이버 예. 네이버 쇼핑에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 스토어에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다원 들기름 김 네네 이렇게 예. 검색하시면 예. 일구 형님 방송에서 방송 보고 주문하신 분들은 제가 서비스로 되겠습니다. 오, 그러면 예.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주문합니다를 비고란에다 이렇게 써 올리면 되나요? 그러면 네네네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 네. 저 몇 개 붙여 주시는 거죠? 1%처럼 오예. 서비스로다. 예, 사장님 그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 주실 것 같은데. 예, 지금은 많이 응원해 주고 그러니까요. 많이 도와주시고. 예, 네, 가족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음악 네. 나갑니다. 예. 네.
아, 나를 믿고 이렇게 그래도 응원해주는 당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들 셋, 그래도 아빠 뒤늦게도 이렇게 좋은 사업 한다고 많이 응원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여튼 열심히 살자 우리. 파이팅. 네, 좋습니다. 사장님, 아, 아이템이 좋아요 아주. 예. 사장님 목소리가 되게 네. 저 지금 막 되게 심야 프로 막 되게 잘 자요 그리고 이런 느낌. 뭔가 굉장히 정성과 신뢰가 느껴져요. 진심이 느껴지시네요. 김도 정말 맛있게 잘 만드실 것 같아요. 건강하게. 네네네. 일구 형님 제가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도장님하고 그 풍금 씨하고 같이 한번 또 지나친 분들하고 한번 나눠서 아니 됐고요. 예. 들기름을 많이 드셔가지고 예. 목소리가 좋았다. 손님은다 어서 없이 하이라이트 홍보 시간이에요 사장님. 화성김을 네네. 전국에 판매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전국에서 네. 손님들이 몰려있을게 지금부터 홍보 시작해주세요. 네. 아, 안녕하십니까. 다원들기름 대표 차주철입니다. 네, 화성에서 양식한 좋은 원초에 또 화성에서 생산한 천지염 가지고 또 화성에서 난 들기름을 가지고 정성껏 바삭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다원 들기름김 정말 맛있으니까요. 또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진심을 담아서 생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구 형님 허리케인 라디오 주문하시는 분들 꼭 메모 남겨주시면 바로 열고 허리케인 듣고 보내드릴게요. 왔습니다. 이렇게 써줘요 이런 말씀이죠. 자, 네네. 허리케인 애청자로 쓰시면 예, 서비스가 더 나갑니다. 자,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화성시 송산면 출신 54살 갑장입니다. 저도 화성 김이 아~ 생소합니다. 고향 내려가면 꼭 사 먹겠습니다. 이러면 또 송산면 사각리에서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문자 네. 보내셨는데 네이버에서 다원 들기름 김 검색하시면 네네. 인터넷으로도 사실 수 있습니다. 택배로 받으시죠. 예, 일구 형님 참고로 그 저기 뭐야. 화성 휴게소 아시나요? 서해안 곳에 예, 화성 휴게소. 예. 예, 그 상행선 로컬푸드 중매장이 있습니다. 상행선. 아, 거기에도 다원 김. 또 한 분도 그 시골 내려가셨다 올라오시는 분들 그 상행선에 들리시면 알겠습니다. 예. 네, 화성 제품이.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 휴게소 상행선 예. 로컬푸드 매장. 예, 네, 네. 화성 김 예, 네. 있습니다. 인터넷 못하는 할머니예요. 화성 김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화성 전화번호. 네, 010-9878-6775번입니다. 9878-6775번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차주철 사장이 받는 거예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요 번호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허리케인 듣고 왔습니다. 이러면서 차주철 사장님하고 김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아, 근데 다원이 뭔 뜻이에요? 아, 모두 다 원한다는 뜻이에요. 아, 모두 다 원한다. 다원, 다원들 기름. 다원들 기름 김에 차주철 네. 사장님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화이팅. 화성기 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자,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차주철 사장님께서 아까 미리 신청해 주신 노래 듣겠습니다. 최성수 위스키 온더 락입니다. 저희도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진건 사장님, 풍금 씨도 고생했고요. 네. 아,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